강적입니다. 아니 저는 테슬라를 처음 타봐요. 이렇게 안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인데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일단 조금 한번 볼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지금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지금 이게 나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 이런 뭐야? 이거 이런 다시방은 어떻게 열어? 어? 이건 어떻게 열어? 다시방은 여기 보시면은 아니 모든 걸 지금 얘로 해야 돼요? 예. 어머나? 그럼 뭐 만약에 내가 잠깐 여기다 이런 코스코 카드 깜빡했어. 그러면 들어와서 이거 키고 이거 열고 그러 가야 돼. 어 뭐야. 이런 건 좀 안 좋네. 대신 다른 사람이 못 열잖아요. 뭐야. 대박. 아니 그리고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아늑하네요. 저는 하도 막 사람들이 뭐 장난감이다, 가전제품이다 이래서 조금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안전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이런 건 다 비건 레더를 썼다고 하니까 뭔가 그 새 차의 그 가죽 냄새는 안 나는데 그래도 뭔가 좋네요. 친환경적이니까. 새 차는 지금 벌써 탄 지가 9개월. 아 진짜. 네. 아니 그래서 아니 생각보다 좀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의자도 편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자율주행을 하면서 궁금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와 잠깐만. 나 신랑한테 전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정? 여보 생명보험을 꼭 타 먹어. 나 너무 무서워. 이 화면이 자율주행 화면이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그 뉴욕 이씨님이 찍으신 걸 봤는데 디스플레이가 너무 안 예뻐. 아니 좀 기왕 할 거면 좀 컬러도 넣고. 그런데 안 귀엽잖아. 아니면 여자를 위해서 뭔가 좀 귀여운 거가. 아니 여자들은 이쁜 거 좋은데 아무튼. 아 뭐 그 방구 소리 깜빡이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나 그거 설정해주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I know 너무 모던하고 예쁜데 뭔가 큐시 부족하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밖에. 오 사운드 좋네요. 그래도 귀요미가 없네. 아 귀여워. 이거 봐 이런 거. 귀여워. 아니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이거 10세 미만은 빵빵 터져 이런 거. 오케이. 아니, 저희도 좋아해. 이제 가볼게요. 아, 어떡해. 잠깐만. 출발. 오케이. 자, 한번 지가 가요. 오케이. 아, 핸들에 손 올려요. 아! 오! 아니야. 잠깐만. 아니, 동네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면 안 돼. 보통 운전하실 그래? 때 속력이에요. 그래? 아닌데 빠른데? 아니야, 동네에서는 15로 달려야 돼. 여기 규정 속도가 25인데요? 아, 그래? 아, 네. 그래도 이거. 아니, 손 올려요, 빨리. 어머. 뭐, 저 핸들이 지금 그냥 지 혼자 돌아가네. 방구 소리를 해놔가지고. 방구를 빼야 되겠다, 이거. 아니, 이거 4-way 스탑도 얘가 잘 해요? 우리 이거 사방향 스탑 사인 있잖아요. 네, 왜? 미국. 그 눈치 싸움을 얘가 읽는단 말이지? 조금 양보를 너무 많이 해요. 아 그러면 안 되지. 네. 코너링 괜찮네. 그럼 엑셀은 안 받고 지가 속도 올렸다 줄었다 다 해요? 네, 다. 네. 또 이 램프 들어갈 땐 얘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는구나. 아 얘 아니야 잘못했어. 네? 이거 내가 저기 로컬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얘가 빠른 길을 찾아버렸네. 오! 얘는 무조건 빠른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 로컬에서 얘가 핸들링을 얼마나 하나. 왜냐면 지금 저희 동네 쪽이 약간 산이 많아요. 오케이 다시. 아니 나 너무 지금 엄마가 보고 싶어.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대단한 기술이구나.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뭐 내년? 뭐 언제까지 타이어도 없애고 그러니까 타이어가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차는. 그 한번 인터뷰 찾아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어젠가? 나 몰라 나도 뉴스에서 봤어. 타이어도 없애고 또 뭐도 없애고 막 그런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이 전기차는
보험이 더 싸요? 아니요, 더 비싸요. 지금 기존에 기존에 하던 보험 있잖아요. 기름차 탈 때 하던 보험 회사에다가 하면 조금 더 비싸져요. 얼마나 더 비싸요?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모델 Y는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6개월에 한 7,800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뭐 비싼 건 아니네. 그러고 지금 4개 주에서 텍사스하고 몇 개 4개 주에서 테슬라 보험을 하는데 테슬라 보험은 더 싸다고 그러더라고. 운전을 험하게 하면 비싸지고. 아, 이건 지금 피디님이 밟으신 거죠? 아니요, 그걸? 얘가 밟은 거예요. 아, 얘가 밟은 거야? 네. 여기 그냥 가도 돼. 양보를 많이 해요. 보통 사람은 안 지키는 것도 웬만하면 다 지켜요. 다 지키고. 그리고 여기가 규정속도가 지금 25인데 뒤에 분이 좀 답답할 거예요. 이게... 규정속도로 다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치, 여기는. 또 왜냐면 차가 많이 없어요. 뉴저지 쪽은. 그럼 이게 그... 이 자율주행은 돈 더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12,000불을 더 내고 할 만하다? 근데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예. 이게 차 옵션처럼 돈 주고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붙일 수 있는데. 야. 그건 FSD고 이 FSD 베타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널 못 믿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내가 처음이라 그래. 미안해 슬라. 미안해. 이게 저희 동네가, 아니 저희 동네가 아니라 미국이 이런 도로죠 다. 근데 뭐 밤비나 뭐 이런 거 한번 만나신 적 있어요? 야생동물들? 이렇게 도로에서요? 응. 도로에서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몇 개 찾아봤는데 다 서요. 읽는 거 하나는 끝내주더라고. 여기서 지금 사람이 무단횡단하면 그것도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얘가 읽고 그러는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뭐지? 뭐 영상 하나도 봤더니 뒤에서 사고가 나서 앞차를 턱턱턱턱 박아오는데 운전자는 모르지. 근데 얘가 알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얘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이게 테슬라가 답인가? 지금 발을 하나도 안 올리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느낌이 더 빨라 지금. 속도가 느낌이 더 빠른 것 같아. 아니야? 녹화해서 봤는데 빠르게 운전 안 하더라고요. 느끼는 걸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그런 것 같다. 가자. 얘가 마음이 착한 아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 그러니까 뒤에 사람한테 조금 미안할 때가 있어. 아니 근데 저런 데서는 빨리 빠져줘야지. 더 사고가 안 나긴 하는데. 아니 뭐 듣기로는 켈리나 이쪽 웨스트 사이드 쪽에서는 뭐 32년부터는 가스차를 아예 안 판다. 미국 전체가 그러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 뭐야 이거. 나는 지금 너무 불안해. 운전 잘해요 나름. 이게 오래 운전하다 보면은 얘한테 맡겨서 하다 보면 조금 안정이 되는데 그전에는 불안하죠. 그리고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도 오류가 가끔 있으니까 지금. 아니 나 이거 핸들 지 혼자 돌아가는 게 너무 웃긴데? 차선도 잘 지키고. 아 여기서는 왜? 코너라서 지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네. 자기가 잘 안 보이니까. 아 지가 안 보여서. 아 귀여워.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는데 이렇게 높아졌다가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은 앞에 길이 안 보이니까 천천히 가요. 아 내려가면 이제 다시 밟고. 아 앞에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조금 속력을 줄여요. 아니 이게 유지비 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미국은 웬만하면 다 장거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슈퍼차저들이 쇼핑몰이나 뭐 이븐 아이케아 이런 데 다 들어왔잖아요. 예, 요즘에 많더라고요. 다 공짜예요 그러면? 공짜 아닌 데가 더 많죠. 근데 아 그래? 그거 테슬라에서 다 해주는 거라던데? 아니에요? 예, 아닌 걸로 아는데. 난 이 코너가 너무 무서워. 잘 돌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동이란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 뭐 그렇게 막 난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하도 사람들이 뭐 모노레일이다 막 이러길래. 그렇게
특히나 좀 이렇게 기아 변속 느낌이 없으니까 쭉 가니까. 근데 뭐 승차감도 나쁘진 않아요. 차체가 가벼운 거 치고는. 그죠? 네. 차체가 안 가볍죠. 안 가벼워요? 왜? 엔진이랑 부속품이 없잖아. 부속품이 없는데 배터리가 엄청 비싸잖아요. 아, 이런 거를 얘가 밟는구나. 예, 예, 뭐가 나오니까. 예. 아, 방어를 해야 돼. 누구를 되니까. 믿지를 못하는구나, 얘는. 그냥 본인만 믿고 가는 거야. 네. 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저렇게 들어오면 거의 쓰다팟 듯이. 어, 그러면 안 섰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고나. 예. 뒤에서 같이 오는 속도들이 있는데. 예. 예전엔 이렇게 돼 있어도 섰었거든요. 어, 라인을 근데. 이렇게 안 넘어가야 되니까. 어. 근데 지금은 유두리 있게 넘어가요. 아니 지금 발은 뭐 아무것도 안 대고 계시는 안 대고 거예요? 있어요. 뭐 웬일이야. 제가 가끔 누를 때는 이제 답답할 때 답답할 때 누르면 조금 빨리 가요. 지금 속도도 하나도 안 만지시는 거죠? 예. 얘가 구간마다 읽어서 왜 그래? 얘 추월하려고. 아, 아, 어머나.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또. 아, 얘가 그러니까 속, 지정속도 이렇게 예. 20마일 이런 걸 지가 읽는 거죠? 예. 도로마다. 예. 인터넷 연결돼 있어요, 계속. 테슬라를 사시면 1년 동안 무료고 그 이후에는 매달 9.99. 아, 이 사용료가? 예. 인터넷 사용료. 그럼 만약에 그게 뭐 테슬라 본사에 뭐 슈퍼컴퓨터 같은 게 있어서 예.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이거 근데 만약에 그게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어도 이 자율주행은 상관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자율주행은 어차피 얘가 보고 보고하는 거지 걔네한테 명령을 받아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카메라로 보면서 확인해가면서 운전하거든요. 제가 얘 느낀 거는 제가 자주 다니는 도로는 수월하게 해요. 근데 아. 만약에 제가 처음 가는 도로 처음 자율주행을 키면 약간 버벅거려요. 익숙하지가 않고 얘 처음 보는. 스스로 해결하는구나. 예. 해결하고 그 데이터를 테슬라로 나중에 보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걔네들은 업그레이드하고. 예. 이게 어머나. 어, 이러다가 여기 팍 박아버리면 어떡해? 괜찮아? 아, 박으면 괜찮지 않죠? 아니 박질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도 되냐 이거지 내 말은. 진짜 안 박았잖아요. 불안해 죽겠어. 아니 몰라, 나도 오늘 찍는다고 유튜브 좀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단차들이 예, 단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나오려면은 지금 아직 못 나왔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네. 실생활에 피해가 가는 건 없죠. 뭐 자동 세차 때 물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네. 이게 안에가 조용한데 기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소리가 기본적으로 나니까 그쵸. 이렇게 달릴 때 되게 별로 그렇게 신경 밖에 소리가 신경이 거슬리지가 않은데 얘는 엔진이 너무 없으니까 조용하니까 밖에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아니 정말 너무 신기하다. 이게 아, 내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구나. 진짜 이제 머지않아서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니까 아니 내가 진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 어머어머 얘 어머 세상에 차선 바꾸는 거 봐. 예, 세상에 옆으로 가야 되니까 스탑 사인 다 스탑 어디 보자. 아니지 헤드를 좀 나가야지. 그렇지. 예, 어이구 이렇게 잘한다. 어구 잘한다. 어구 가. 스탑 하고 보고 가 빨리 가. 이야, 센스 있네. 센스 있네. 저 뒷차 기다렸으면 욕하려고 그랬는데 센스 있네. 이렇게까지만 오고 안에 주차장 들어가고 주차하는 건 저희가 해야 돼요. 아, 근처까지만 오고. 아 그래, 그 정도는 해야 인간미가 있지. 아니 하, 나는 몰라. 그래, 이런 세상이 도래했어, 그죠? 예. 아, 이런 나를 경험을 하네. 예.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온다는 거야? 도착했습니다. 이제. 잠깐만 기다려. 저기 차 나오니까. 아 지금 PD님 하시는 네, 거야? 네, 어 그래 껐어요. 그래. 어 그래 알았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가는 길에 슈퍼 차저 있는데 차저 해보려고. 아 이게 보이는구나. 네, 여기가 차저 자리거든요. 오케이. 됐어 이제.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다 보이니까 차들 지나가는 것도
웹툰. 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너무 안 예뻐. 이게 뭐야? 정확하면 되잖아요. 아니지 이뻐야지. 이쁜데. 아씨. 그러니까 이건 테슬라를 믿어야만 탈 수 있네. 그죠? 이게 만약에 이 원격이 만약에 셧다운 되거나 원격이 아니라 얘가 직접 운전하는 거예요. 원격으로 운전할 수는 없죠. 아 그래? 네, 저쪽에서 테슬라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예. 이게 아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래 시동이 아니야. 그럼 뭐 부스팅? 부스팅이 안 돼서? 뭐 부팅, 뭐라고? 부팅이 아, 부팅. 안 돼서. 어 그래 컴퓨터처럼 예. 어, 부팅이 안 돼서 막 고생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부팅을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 네. 아. 이걸 두 개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어. 이 컴퓨터가 꺼졌다가 또 누르고 있으면 켜지거든요. 근데 어.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안 된다고 놓고 계속 그러시니까 아. 아니면 그 부팅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컴퓨터인데 네, 먹통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만약에 주행하다가 네. 막 안 좋아 막 벼락치고 여기 미국 날씨는 아시잖아요. 막 토네이도 오고 아, 막 우선 그러면 어떻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자율주행을 못해요. 얘가 아. 치아 확보가 안 되면 자율주행 자기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머 못한다 그래? 네, 위험하다고 어. 자기가 운전하는 게 위험하면은 어. 안 해요. 어. 아 그럼 이런 뭐 셧다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예, 그쵸. 그리고 컴퓨터가 꺼졌다고 차가 안 가지 않아요. 어, 그래. 난 그러니까 그게 내 포인트였어. 예. 만약에 고속도로 이빨이 밟고 있다가 예. 갑자기 셧다운 됐어. 컴퓨터는 컴퓨터일 뿐이고 셧다운 되면 이런 자율주행은 꺼지겠죠. 근데 아,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차가 문제였다. 가고 움직이고 깜빡이 넣고 그런 거 다 돼요. 아. 제가 해봤거든요. 끄고. 아, 그래요? 예. 어, 그래. 난 그게 무서웠어. 예. 뭐 이렇다 저렇다 다 떠나서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답이 없어요. 우리가 친환경을 해야 합니다. 진짜 이거 안 그럼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이제 어? 그래야 되는데 왜 벤츠 사셨어요? 아, 얼마 그래. 한 몇 주 어. 전에 사시지 않았나요? 아니 나는 아이고 뭐 이렇게 얼리 어댑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 잘 기계를 만지는데 같이 사시는 분이 완전 이런 거를 잘 못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동네에 슈퍼차저가 있는 데가 있어서 가보려고요. 진짜 공짜인지. 공짜 아니에요. 아 동네 아니 근데 테슬라가 다 해준다고 그러더니 그건 뭐야 또 그거 일정 저 같은 경우 1,000마일. 까지만 공짜로 해줬어요. 아~ 그 이유는 돈 내고 차지해라? 예, 돈 내는데 그렇게 안 비싸요. 기름값보다 훨씬 싸서. 아, 당연 그거는 진짜. 어, 예, 예. 잠깐 잘못 가서. 어? 왜 잘못 갔지? 얘가? 처음 오는 길이라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얘도 약간 제가 몰면서 느낀 건 얘도 사람같이 컴퓨터 같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보통 저렇게 주유소 뒤쪽에 슈퍼차저를 많이 설치해 놨어요. 아, 여기가 되게 비싼 동네거든요. 그리고 좋은 게 또 집에 설치하실 수 있으면 집에 우와, 설치하면 쓰라니까. 나 지금 뭐 느꼈는 줄 알아? 브레이크 밟을 때 우리 울컥하고 쓰잖아요. 네. 그게 없네. 브레이크를 안 밟잖아요. 웬일이야? 아니 왜 usually 내가 커피 마실 때 이렇게 왜 브레이크 밟을 때 울컥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머 그게 없구나. 아 어머 쪼르륵 서 있네. 네 지금 매대 귀요미들 밥 먹고 있어 쪼르륵 앉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면 얘는 지금 뭘로 차지가 되지? 이 스스로는? 밑에 있겠죠? 뭐가 전기가 아, 배터리를 심어놨나? 네. 이것도 태양광으로 하면은 좋을 텐데 그죠? 네, 태양광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 만마를 한번 줘볼게요. 뭐 뺄게요? 예 뽑고 길이 어머, 그냥 진짜 그거네. 예. 얘는? 여기를 어? 여기를 눌러주세요. 여기를? 예. 안 되는데? 아, 되는데. 어머! 예. 그렇고 꼽으면 돼. 예.
진짜 테슬라 좋네요. 좋아. 이게 제가 비록 벤츠를 구입했지만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정말 인정합니다. 인정. 아니 근데 정말 몰라. 아무튼 그 인터뷰 제가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얘 이제 뭔가를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인터뷰를 했어요. 뭐 바퀴도 없애고 내가 기억하기론 바퀴를 없으면 어떻게 굴러가죠? 모르겠어. 자기 부상? 자기 부상이야? 몰라. 어? 얘 선발 봤어. 이거 선발 봤어. 내가 봤어. 선발 봤어. 선도 밟고 그래. 아 이게 아우 체감이 너무 빨라. 괜찮아, 괜찮아, 슬라, 괜찮아. 그렇지. You can do it. 아 이거 코너를 빨리 돌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를 한 두세 번 하면 얘가 알아요? 돌수록 빨라져요. 익숙해지면은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베타 테스트 한 사람들이 약간 아직은 이제 갓 면허 딴 수준에서 그러네. 이렇게 우리 한참 보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 수준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 지금. 이제 처음 제가 베타 받았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못했었어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하네요. 나 좀 놀랬어. 그렇죠. 이렇게 놀랍죠. 이렇게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실생활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FSD를 구입하시고 테슬라를 구입하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는 길은 고속도로에서밖에 못해요. 아 지금 PD님은 베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반 도로에서 할 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 베타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 아니요. FSD를 구입한 사람 중에 이제 한 저 같은 경우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드라이빙 테스트 같이 앱으로 점수를 매겨요. 매번 운전할 때마다. 그 점수가 99점을 받아가지고 저는 받은 거거든요. 우등생한테 주는 거네. 그러니까 그쵸. 아, 이게 운전자들 중에 사고를 안 낼 것 같은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막 운전하다가 이 경고를 다섯 번 받으면 이게 자격이 박탈돼요. 아 진짜요? 네. 하긴 그래야지. 왜냐면은 미친 아이고 죄송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 많잖아요. 막 여기 살 안 앉고 막 뒤에서 딴짓하고 막. 네, 그렇죠. 그럴 순 없는 게 지금 이 카메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야가 전방을 주시를 안 하면 경고를 해줘요. 그리고 아, 근데 내가 고개가 숙이고 있으면 네, 핸드폰 막 하고 이러고 있으면. 핸드폰 보고 있으면. 원 아웃.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다섯 번 아웃 되면은 자격이 박탈돼요. 슬라, 좀 더 앞으로 가야 보이지? 옳지. 조금 더 가자. 옳지. 이제 가도 돼. 아, 코너를 너무 타이트하게 도네, 얘가. 그래서 내가 자꾸 무서운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네. 아까 와봤다고 여긴 한 번에 들어가네. 아까 저기서 제 끄고 제가 갔거든요. 여기야? 막 이랬어? 여기야? 그리고 운전대도 안 잡고 있으면 잡으라고 경고를 줘요. 얘가. 자, 오늘 이렇게 글쎄요. 저는 솔직히 보자 막 이러고 탔는데 이게 기술력 테스트를 보려고 원래는 그랬는데 뭔가 좀 인문학적으로 다가가게 되네요. 우리가 진짜 좀 감동했습니다. 진짜 감동했고, 진짜 이게 정말 열심히 연구들을 하셔서 무슨 이분 뭐 이렇게 딜리버리 트럭들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신다면 이 지구에 정말 엄청난 효과가 진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오늘 잘 탔고요. 지피디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